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 벽을 더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군사계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는 남성을 모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선동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배우들을 활용하여 많은 이들이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친러 정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마리우폴 항구의 재개방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미 베르단스크 항구를 통해 7,000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네르호다르의 시장은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화폐를 더 이상 못 쓰게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화폐의 사용을 막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30일에 하르키우시 북쪽을 되찾기 위한 제한적인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9일과 6월 30일 사이에 데멘티브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전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하르키우 북부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전역에 공습과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뱅크에서 마지지무카를 진격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240 고속도로를 따라 지속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240 고속도로를 따라 슬로반스크 북서쪽에 있는 보로디치네와 크라스노필리아에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테티아니브카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고 슬로반스크에 대한 추가 공세를 하기 위해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31일 리시안스크 정유공장 내에서 제한된 이득을 얻었고 리시안스크 주변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벌였습니다. 정유소의 남동쪽 부분을 러시아군이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안스크로 공격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동쪽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T-0513 고속도로를 따라 바흐무트 동쪽을 공격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바흐무트 남동쪽의 클리노베와 노블로한스키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동쪽 방어선을 따라 방어를 이어나갔습니다. 블레다르 발전소 주변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미니 섬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지미니 섬은 오데사 바로 앞에 있는 섬으로 개전 초기 러시아에 의해 함락이 되었던 섬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포병과 서방 세계에서 받은 화력 자산을 바탕으로 지미니 섬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미니 섬에 대한 피해가 계속 축적되자 러시아군은 지미니 섬을 포기하고 퇴각하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한 승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데사를 봉쇄하고 있던 섬이 풀렸던지라 세계 기아 문제를 악화시킬 러시아 곡물 수출 봉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지미니 섬에 미사일 방어 시설을 설치하여 러시아 흑해함대와 항공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